국방부가 군부대 식자재 납품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서 군남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천에선 군부대가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군남 농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남 농부가 책임진다! 화천군청 주차장에서 지역의 군남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군납 경쟁 입찰 철회와 현행 수의 계약 유지를 요구합니다. 소형 트럭도 20대 넘게 동원됐습니다. 수의 계약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민들은 이게 군납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나와 가두 시위를 이어갑니다. 목적지는 화천군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화천 지역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는 군납 농산물 수의 계약 축소를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앞에 도로의 차선 하나는 시위대로 막혔습니다. 군부대의 쓰레기 처리 차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군인들이 지역 농산물은 안 먹으면서 지역에 쓰레기만 버린다고 비판합니다. 정책 개선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국방부가 올해 군납 식자재 수의 계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줄이면서 농민 피해가 이미 가시화했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100% 경쟁 입찰로 전환되면 대자본의 저가 공략에 농민들이 버텨낼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무배추를 심어서 군부대 납품할 김장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량이 전체 다 빠졌습니다. 빠진 거로 인해서 농가들은 그 밭에다가 심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엔 화천의 군부대가 시위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 반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농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농산물 경쟁 입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